올해 여름 대한민국 서울 강남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사상 초유의 침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들끓는 지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In Tuvalu, we are living the realities of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s you stand watching me today at COP26.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Climate mobility must come to the forefront. We must take bold, alternative action today to secure tomorrow. 투발루 외무장관은 녹아버린 빙하로 수몰 위기에 처한 자신의 조국 땅 위에 서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세계는 지금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 엔지니어링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인류의 도시 건설은 사회, 경제, 문화를 강화시키는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찾아온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인류의 번영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ENR은 세계 엔지니어링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23.3%를 차지하는 미국 다음으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선진 국가들이 32.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가졌지만 홍수에 가장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물관리 능력을 가진 나라. 이곳 네덜란드에서 유럽의 건설을 알아보고 우리 건설의 미래 경쟁력을 점검해 봅니다.